안녕하세요. 18살 김승준. 19살 김진우입니다. 미국 고등학교 본 적 있어요? 전 한 번 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가가지고 고등학교 이름 모르는데 일단 본 적은 있어요.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없어요. 드라마, 영화나 이런 데서 잠깐 나오는 거 본 적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에만 있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엄청 넓은 미식구장. 엄청 크거든요. 이거 되게 꼴대 같은 게 되게 큰데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약간 교복을 안 입는 거. 맞아. 확실한 건 단합이 되게 잘 돼요. 뭔가. 맞아. 약간 파티나 시합 이런 거 경기 이런 거 할 때 진짜 막 모여가지고 패거리로 이런 거 응원 진짜 열심히 하고 한국은 타면은 일단 핸드폰만 보거든요. 뭔지 알죠? 그래, 단합이 안 돼요. 그랬는데 미국은 씨 이거 진짜 민족성이 튼실하구나. 민족성. 체육대회 뭐 하지 않아요? 네. 하긴 하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 뭔가 그 레벨로가 달라요. 맞아. 레벨로가 진짜 클래스 차이가 너무 달라요. 맞아. 보통 줄다리기. 맞아, 줄다리기 하고. 그리고 막 남고다 그러면 축구. 맞아, 축구. 그리고 또 약간 농구 이런 거. 개주. 맞아, 개주. 장기자랑은 안 하는 거. 오늘은 미국 고등학교 치어리더 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제기 양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미국식 그거 봤어요. 그거 체어리 나는 거. 그거 되게 신기하던데 약간 이렇게 막 사람 들고 막 날리고 막 이러던데. 진짜? 개 멋있어 진짜. 진짜 멋있어. 아니 저는 없어요. 야구장 가서 봤어요. 진짜 야구장. 야구장 갔는데 이쁜 그게 딱 무대 위에 한 3명 정도 올라가서. 맞아. 어우. 시험도 올려 야구장 간 거 아니에요? 멋있어. 비슷합니다. 미식축구랑 농구 치어리더니까 좀 많대요. 네. 미식축구나 농구는 많이 봐요? 아니요. 저는 미식축구 아예 몰라요. 본 적은 있는데 사람 막 밀고 그쵸. 막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약간 아파도 돼. 룰도 잘 모르고 아프고 맞아요. 농구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건 보지 않나? 약간 NBA처럼 화려한 거 이러고 이거는 이렇게 막 보지. 하이라이트. 인정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잖아. 하이라이트. 축구죠. 축구. 남자는 축구죠. 일단은 공을 발로 차는 걸 좋아합니다. 손 쓰는 것보다 발로 차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손도 많이 씻어야 되잖아요. 공 하나 있으면 맞아, 공. 그 게임을 만들어요. 맞아, 어떻게든. 어떻게든 게임을 만들어요. 맞아. 그러면 치어리더 한번 볼게요. 오, 되게 많아. 와. 관중석이 에반데? 진짜? 저거 보려고 이렇게 사람이 있고. 단합이다. 파란 색깔 다 맞춰버렸다. 유치원 때가. 이것도 경기인가? 약간 이것도 막 그런 식으로 대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오, 8분무. 와. 오. 군대인데 거의? 군조. 8분무. 8분무. 오, 이 노래 나는데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바뀌었네. 오. 메뚜기. 여자들이 하는 거야? 와, 유연한 예방이야. 와, 진짜. 날라다녀. 10년에도 못할 것 같은데 저는. 한 명 한 명이 다 해버리네. 안지로울까? 나 저거 약간 이렇게 열 맞춰가지고 칼군만 이렇게 더 신기해. 맞아. 인원이 많잖아. 그니까. 아 진짜 노력이 보인다. 오. 와. 저 직업 아니야 저 정도면? 그니까 와 진짜. 뭐야? 와, 어떻게 되냐 저거. 오. 와. 와. 한 명이 하는 것 같아. 인정. 깔끔하다. 맞아. 진짜 깔끔하다. 오. 와, 우리나라랑 진짜 다른 것 같아. 와 언니들 어떻게 저게 딱 맞지? 내가 봤을 때 1년 동안 저것만 했어. 아 10년 동안 했을 것 같아. 오. 와 안 떨어지는 거 봐. 오. 뭐야? 진짜 대단하다. 좀 치어리딩이 아니라 그냥 댄스팀 아니야? 인정 약간 요기 그러니까, 댄스팀. 퍼포먼스. 그럼 퍼포먼스. 오 뭐야 뭔가 깔끔해. 와. 머리 이렇게 막 쓰거든? 와. 또 서. 안 넘어져. 뭐 또 올라가? 와, 몇 칸 올라가는 거야? 오. 오. 한 발. 오. 와, 진짜. 역시, 대단하다, 미국은. 와, 안 무서워. 진짜, 동료를 잘 믿네. 목숨을 걸어버렸어. 그냥. 끝. 처음에 이렇게 막 이게. 맞아. 겁나 돌아가는 거. 도는 거. 쳇바퀴처럼 이렇게 트르르 돌아가는 거. 박힌 줄 알았어. 다 잘해가지고. 나 처음에 도플갱어인 줄 알았어. 한 명이 분신술한 줄 알았어. 이제 얼마나 연습했을 것 같아요? 10년. 진짜 이거 10년이 아니고서는 말을 할 수 없어. 이게 보면은요 중간에 자기 목숨을 딱 걸고 맞아. 몸을 붙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란 말이죠. 맞아. 10년. 그냥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 일반고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이거 제가 할 때 한 명 분명 아기 품고 이거 뺍니다 이거. 동료를 믿지 못해. 절대 못 믿어. 맞아. 절대 못 믿어. 못 믿어 친구들. 네.
네, 절대 네, 분위기 좋습니다. 절대 안 떨어질 거예요. 네. 친구들이 봤으면 좋겠다. 오, 시작부터 랩해야 될 것 같은데? 이죠. 와, 이거 좀 빡세다. 와. 이거. 와! 와, 진짜 칼군무다. 저건 진짜. 와. 너무 심한데? 와, 예쁜데? 저 막 댄스 대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날랐네, 날랐나. 와, 와, 진짜 물결 같다. 존경스럽다. 둘 다 신기한데 약간 다른 의미로 신기한 거. 앞에 거는 맞아, 맞아. 그냥 치어리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뒤에 거는 약간 좀 빡센 느낌. 맞아 맞아 맞아. 센 언니들 느낌. 어, 진짜 맞아. 그냥 댄스 팀 느낌. 맞아 맞아. 맞아. 하나 할 수만한 동작 같은 거 있으면 어떤 게 있어요? 어, 저 이거 이거. 저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다 다른 거 보세요. 다른 거 보세요. 되게 다 맞춰 있는 게 저는 되게 멋있던데. 맞아 맞아. 저렇게 입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치어리더 옷을 입고 그런 춤을 추니까 색다른 것 같아. 짱입니다. 특히 균형을 잡는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국 고등학교 댄스동안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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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아이돌 춤 추죠. 맞아 맞아. 비교 안 되죠. 잘 추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은 뭔가 아 뭐라 해야 되지? 이거는 그 느낌이야. 묘기 부리는 느낌. 맞아 맞아. 한국은 묘기가 아니라 그냥 약간 좀 따다라라 그냥 이렇게. 어, 맞아 맞아. 귀여운. 맞아요. 큐트한. 어, 큐트한 느낌. 다소 큐트한. 이건 진짜 그냥 멋있다. 신기하다. 헐리 헐리 헐리. 맞아 맞아. 두 분이 하고 싶은 미국 동아리 그런 거 있어요? 연극 막 이런 거. 그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에도 좀 약간 문화가 넘어왔는데 미국에 스케이트보드 타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거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스케이트 전용 공원도 있고. 아, 그거 전 해보고 싶어. 토요일 있잖아요, 힙합. 노을 딱 지면서 빡빡 뒤뜬에서 막 슝슝슝슝. 한국 고등학교는 동아리 뭐뭐 있어요? 축구부. 네, 축구부. 어, 방송부. 저는 축구부. 네, 전 방송부. 한국은 뭐 방송부가 짱이죠. 방송부가 약간 학교의 맞아. 그 마스코트예요. 마스코트. 맞아. 대표 동아리죠. 일단은 세 글자로 요약하자면은 so sexy. 이거 정말 멋있어요. 아, 저런 이런 거 정말 좋아해요. 어, 교수님 씨도 한 글자 요약해주세요. 한 글자요? Excellent. 오. 맞아요. 정말 멋있는데 맞아. 그 약간 여성미의 약간 좀 섹시함도 갖춰 있고 맞아 맞아. 존경 리스펙 합니다. 갱갱. 진짜 짱짱. 다음에 또 보고 싶은 미국 문화 같은 거 있어요? 뭔가 감성 있고 되게 스웩 넘치는 일상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팬티 보이게 이렇게 바지 내려 입어가지고 막 더블 라이프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학교 생활 말고 학교 끝난 이후에 어떻게 인정. 어떻게 지냈는지 인정. 그게 궁금했습니다. 반가워. 저는 학원을 갑니다. 저는 유튜브 편집을 하러 집을 갑니다. 오늘은 미국 고등학교의 치어리더 댄스팀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